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중 FTA가 앞선 다른 FTA보다 우리나라 농축수산업에 더 큰 피해를 안겨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수산단 등 산업계는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보였습니다. 세월호 실종자 9명에 대한 수색 중단, 인양과 관련된 논란이 끊이질 않은 가운데 오늘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가족들에게 입장을 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가 고민 끝에 7가지 신산업을 골라 큰 틀의 전략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 마련을 위한 위원회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국내 대표 정원으로 떠오르고 있는 순천만 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어 결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중 FTA가 실질적으로 타결된 가운데 농민들은 정부가 더 이상 농사 짓지 말라고 해고 통보를 한 것이라며 한중 FTA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25년째 딸기와 벼농사를 짓고 있는 이문재 씨는 한중 FTA가 타결됐다는 소식에 한숨이 커졌습니다. 가뜩이나 한미 FTA 등의 여파로 수입 농산물이 밀려들면서 국내 농산물이 큰 타격을 입었는데 이제 중국산 농산물까지 대규모로 들어올 것을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합니다. 제값도 못 받고 물론 제값만 받아도 괜찮은데 그 가격 인건비도 안 나오는데 그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한중 FTA가 타결되던 시각 지역 농민단체들은 한중 FTA 중단과 쌀시장 전면 개방 저지 등을 요구하며 광주시청 앞에서 야적 투쟁을 벌였습니다. 농민들은 중국이 이미 우리 농업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가 중국과 FTA를 맺는 것은 농민들 보고 아예 농사를 짓지 말라는 것이라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리고 차 정비하다가 안 되겠길래 농사 좀 지어갖고 왔는데 이렇게 쌀값이 안 올라가면 농사 칠 필요가 없는 것이. 게다가 기존에 FTA를 체결했던 나라들과는 달리 중국은 거리가 가까워 신선한 농산물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중국 농산물에 줄줄이 밀리는 이른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농민들은 정말 그 암담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대책도 쓰지도 않고 농업을 포기하고 농업을 포기하고 떠나야 된다는 그런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한편 광주 농민회 등 전국 농민단체들은 오늘 20일 서울시청 앞에서 본국민 집회를 열어 한중 FTA 중단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한중 FTA가 앞서 다른 FTA보다 우리나라 농축수산업에 더 큰 피해를 안겨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은 농업뿐만 아니라 수산업도 타격이 심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한중 FTA 발효를 입게 되는 전남 농업의 피해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쌀을 제외하고라도 발효 이후 10년 차에 4,48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한미 FTA 연평균 피해액의 5배, 한 이후 FTA와 비교하면 20배에 달합니다. 농민들은 중국과의 FTA 체결은 농사를 짓지 말라는 의미라며 심각한 위기감에 빠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농업이 중국산 저가 농산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제 그것이 더 확대된다는 그런 좀 걱정거리가 생겼죠, 이번에. 전남 수산업도 한중 간의 잡는 어종이 같고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점에서 농업 이상의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면 연간 피해액이 3천억 원에서 많게는 4,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졸속 밀실 FTA 협상으로 농업의 피해가 불가피한 현실에서 정부가 구체적이고 확실한 대안부터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국회는 한중 FTA 비준에 앞서 국내 농업 보호를 위한 후속 대책을 강력히 주문하라. 국내 농수축산업 비중이 가장 높은 전라남도. 기존 FTA가 폭풍급이었다면 한중 FTA는 취약해진 기반마저 무너뜨리는 태풍급 피해가 우려됩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한중 FTA 타결로 농축수산과 철강업계는 타격이 우려된 반면 석유화학업계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 타결로 농축수산업계는 장기적으로 관세가 철폐되면서 값싼 농축수산물의 대량 유입으로 기반 붕괴가 우려되고 있으며 중국의 저가 공세에 허덕이고 있는 철강산업도 중국 제품이 국내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GS칼텍스 등 석유화학업계는
석유 제품의 중국 시장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가장 큰 수출 시장인 대중국 수출 물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남시사가 한중 FTA 타결로 인한 농업 피해 대책을 정부가 적극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지사는 성명서에서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과 농업농촌 활성화 지원특별법 제정, 곡물자금률 상향 조정, FTA 피해보전 직불제 현실화 등의 시책 추진을 제시했습니다. 전남도의회도 한중 FTA 타결을 규탄하고 국내 농업을 지키기 위한 후속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향후 광주의 미래 먹을거리를 찾기 위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광주시가 고민 끝에 7가지 신산업을 골라서 큰 틀의 전략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 마련을 위해서 위원회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정용호 기자입니다. 어린이 집에 있는 자녀의 모습이 로봇을 통해 실시간으로 부모에게 전달됩니다. 또 놀이 친구도 교사 역할도 로봇의 몫입니다. 청소나 물건 배달, 침입자나 화재 방지 등 로봇은 이미 생활 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문서 배달도 가능하고 화재 감시할 때도 이렇게 문제가 되는 곳에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민선 6기 들어 가전 로봇 산업 등 7가지 기반 산업을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큰 틀의 전략이 마련됐습니다. 지역 생존 차원에서 광주의 미래 먹거리가 절실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자동차와 가전, 광산업과 금형산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존 산업을 고도화시키겠다는 계획이고 창조 콘텐츠 산업과 스마트 에너지 산업 등은 고부가가치 생태도시를 위해 신규로 추진됩니다. 계획대로라면 2023년까지 광주 지역 총생산액은 60조로 늘어나 지금의 2배 이상이 됩니다. 미래의 아들, 딸들에게 어떤 일자리 없는 그런 도시를 물려주실 수 있을까에 대한 특히 광주 자동차 밸리 조성 사업의 한 축인 그린카 산업은 다음 달 초 현대차가 주도하는 창조경제 혁신센터가 광주에 출범하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디젤 다음에 올 수 있는 전기차, 연료전지 자동차에 대한 사전 준비가 광주에서부터 차근차근 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부터 좀 더 높은 고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현재 7개 중 4가지 신산업은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신청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광주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위원회나 TF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시가 내년도 예산으로 3조 8,5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6.4%, 금액으로는 2,321억 원이 늘어난 규모며 이로 인한 재정 자립도는 올해보다 2.2% 개선된 39%로 높아질 예정입니다. 내년 예산 가운데 광주 유대회 운영비의 경우 조직위에서 요구한 691억 원의 절반도 안 되는 43%만이 반영돼 대회 준비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을 포함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오늘 광주시의회에 제출합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편성한 내년 예산안은 1조 6,922억 원으로 올해 본 예산에 비해서 1.7% 늘어난 규모입니다. 또 내년 예산안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무상급식 예산 955억 원과 두 달치 어린이집 보육 예산 120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지방채 규모가 늘어서 예산안이 늘었을 뿐 가용 지원은 줄었고 이 때문에 고등학교 무상급식 시행을 보류하고 운영비 등도 대폭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현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지역위원회를 꾸려가기로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역위원장 1차 인선 결과 광주 북구을 지역위원회 등 현역 국회의원이 있는 지역구의 경우 국회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정상용 전 국회의원과 김영남 시의원 등이 지역위원장에 도전한 서구을은 면접 심사를 거쳐서 적임자를 선임할 계획이고 순천 곡성 지역구는 지역위원장 선임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하 공무원이 인사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되자 최형식 담양군수가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뇌물을 준 혐의로 공무원은 구속되는데 받은 사람은 없다고 주장하고 진실게임의 결말이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최형식 담양군수가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최근 구속된 오무면장이 군수 부인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구속된 데 대해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최 군수는 부인이 돈을 받기는커녕
오 면장을 만난 사실도 없다며 억울하고 황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면장이 저 집을 방문한 사실 자체가 없고 뇌물 공여 의사 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데 저와 저 아내로서 돈을 받은 것처럼 진실이 밝혀지도록 수사에 적극 협조할 테니 음해 세력에 대해서도 조사해달라고 검찰에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승진을 앞둔 시점인 지난해 7월 군수의 자택에서 부인을 만나 2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최근 오 면장을 구속했습니다. 실제로 오 면장은 지난 1월 사무관으로 승진했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오 면장을 상대로 돈을 전달한 경로와 대가성 여부 등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또 부인에게 돈이 전달됐는지와 승진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군수 부인을 소환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 지검 공안부는 윤장현 광주시장 측근을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이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윤 시장의 사전 선거운동 의혹과 관련된 자료가 있다며 검찰 등에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윤 시장 측근에게 지난 8월 5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지난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윤 시장 측에서 활동하다 다른 후보 캠프로 옮긴 선거 브로커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사능 확산 지역을 알아보려고 한빛 원전에서 날린 방사능 풍선이 28km 떨어진 지점까지 날아갔습니다. 핵 없는 세상 광주전남은 지난달 20일 핵발전소 사고 시 피해 지역을 알아보기 위해 한빛 원전에서 날린 방사능 풍선이 28km 떨어진 전북 보안군 부근에서 1시간 만에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은 20km에서 30km로 규정돼 있지만 풍선이 악천후 속에 28km를 날아간 만큼 35km 떨어진 광주도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단체는 구체적 자료 수집을 위해 방사능 풍선을 한 번 더 날릴 예정입니다. 광주 지역에서 도로 위 지뢰로 불리는 포트홀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민종 광주시 의원이 광주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포트홀은 14,200여 곳으로 최근 5년 동안 해마다 3,400곳씩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택시 운전자들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수시로 포트홀 신고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하루빨리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포트홀은 아스팔트 도로 위 곳곳이 파손돼 움푹 파인 곳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00억 원대 불법 경마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38살 박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상습 도박자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 2012년부터 광주시 북구 풍양동 등 3곳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사이트를 개설해 경마 도박자에게 100억 원을 입금받아 그중 10억 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중국에 서버를 두고 대포 통장을 사용하는 등 단속을 피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6시 30분쯤 광주시 서구 유천동 우진대로에서 광주발 진도행 고속버스가 5톤 화물차를 추돌해 버스 탑승객 56살 김모 씨 등 9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고속버스 운전자 47살 박모 씨가 앞서가던 화물차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광주지법은 오늘 오후 1시 선고 공판을 열고 이준석 선장 등 선원 15명의 유무죄 여부와 형량을 결정합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이준석 선장과 선원 3명에게 적용된 살인죄가 그대로 인정될지 그리고 나머지 승무원에게 적용된 순환구호법 위반이 인정될지가 쟁점입니다. 2주 전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준석 선장에게 사형을, 나머지 승무원들에게 무기징역과 최고 30년 징역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세월호 실종자 9명에 대한 수색은 계속됐지만 수색 중단, 인양과 관련된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가족들에게 입장을 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곧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텅 비어있던 실내체육관이 오랜만에 찾은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민간 잠수업체가 수색 중단을 선언했다는 일부 보도에 실종자 가족들을 우려한 안산 유가족들이 방문한 겁니다. 가족들은 그동안 동절기 수색 대책 요구에도 민간 잠수업체 철수 논란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정부에 섭섭함을 토로했습니다. 5일부터 이제 동절기 대비 그거를 논문하고 있는데 정부 쪽에서 안 내놓고 마지막 화면까지 다 제대로 수습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했는데 그게 안 지키지. 지난 5월 언딘이 철수한 뒤 5달 동안 실종자 수색을 맡아온 민간업체는 88 수중개발. 36명의 잠수사가 수색을 벌여왔지만 최근 수온이 낮아지고 선내 붕괴가 심해지면서 더 이상 수색이 어렵다는 의견을 밝혀왔습니다. 작업 여건이 상당히 작업이 어렵다, 위험하다. 네. 이제 그렇게 계속 이제 뭐 보고하고 이제 건의하면서 보고하고 있는 거죠. 건의하면서. 남아있는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 사이에서도 수색 중단, 인양과 관련한 이견으로 크고 작은 충돌이 계속되는 상황. 실종자 가족들은 오늘 이주영 장관이 담화문을 발표하기로 했다며 내용에 따라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국내 대표 정원으로 떠오르고 있는 순천만 정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 지원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순천만 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이 시급한데 이를 위한 순천시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새로 개장한 순천만 정원. 개장 6개월여 만에 관람객만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관람객만큼이나 정원시설 관리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계절에 맞는 화해 연출 등 쾌적한 정원 환경 조성을 위해 한 해 60억 원이 넘는 관리비가 들지만 관람객 입장료 마련으로는 한계가 많습니다. 여기에 정원 산업과 관련된 차질 없는 사후 활용 계획 마련도 자치단체 예산으로는 사실상 힘겨운 상황입니다. 순천시가 순천만 정원을 서둘러 국가정원으로 지정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은 정원의 품격과 질이 향상될 것이고 또 국가로부터 일반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원 문화 산업을 크게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늦어도 올해 9월쯤 지정될 것으로 보였던 국가정원 지정이 당초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수목원 조성 및 진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 논의 등 국회 입법 활동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이 국가정원 지정 염원을 담아 정부에 건의서를 전달한 데 이어 순천시도 최근 국회를 방문해 지정을 서둘러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담당 상임위원장, 법사위원장, 뭐 각 간사들도 이 법안에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중앙정부나 뭐 국회가 이의가 없습니다라고 저한테 하셨기 때문에 목표는 이번 정기국회 안에 이건 법이 통과될 걸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순천만 정원의 국가정원 지정 여부가 관련 산업 육성과 지속적인 관리 유지에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지정을 서두르기 위한 순천시 행보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한국산 화훼류의 일본 수출이 크게 줄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일본에 수출된 장미와 국화, 백합은 3,200톤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일본 내수시장의 침체와 엔화 약세 등의 여파로 국산 화훼류의 수출이 매년 30% 안팎씩 줄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씨가 주민의 주체가 돼 마을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광주 마을형 복지공동체 사업을 추진합니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다음 달에 복지마을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복지공동체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내년 2월까지는 실효성 있는 실행계획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또 마을형 복지공동체 구축 방안이 마련되면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광주공동체 시민회의와 온라인 게시판 등을 통해서도 시민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광주시가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모두 8개 사업을 선정하고 총 49억 7천만 원을 투입합니다. 대상 사업은 동구 분산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남구 임정마을에서 포충사 간 도로 확장공사, 동구 너리째 누리길 조성사업 등입니다. 한편 광주시는 주민지원사업이 시작된 지난 2001년부터 올해까지 602억 원을 들여서 개발제한구역에 138개 사업을 시행해왔습니다.